어제 오후 서울 강북의 한 여관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함께 여관에 묵었다가 먼저 나간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40대 여성이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입니다. 그제 남성과 함께 여관에 투숙한 이 여성은 피를 흘린 상태로 침대에 쓰러져 숨진 채 여관 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얼굴에선 심한 멍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여관을 빠져나간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트럭 운전자 58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57살 김모 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59살 정모 씨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있던 22살 전모 씨가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 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당시 가족들은 모두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부엌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